전 세계의 미니카를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팀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 보도록 해볼까요? 짜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소룡이라는 사람의 스페셜 에디션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타이니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었는 부분인데요. 이소룡이라는 이 사람, 저는 싱하라는 그 예를 들어서 짤이라든지 뭐 이런 웃긴 그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들, 그런 것들로만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33살인가 4살에 이제 일찍 이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요. 아시아의 별이고 또 할리우드 스타로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흔히 액션 배우의 창시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이 이렇게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멋있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용쟁호투라는 이소룡의 간판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의 한 장면을 이렇게 또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네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또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소룡 특유의 트레이닝복에 있는 그두 줄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이 또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멋진 이소룡의 스페셜 에디션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이소룡 미니카 제품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리뷰할 제품만 가져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들 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저 또한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죠? 네. 네, 바로 이분 유명하죠? 네. 왜 유명합니까?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인시대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홍길동 같은 역할,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소룡도 사실상 이제 홍콩이랑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름이 4달러가 됐네. 되겠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부분인데, 좀더 깊게 파고들자면은, 무술이라는, 절권도를 창시한 무술인으로서의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출신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인종차별, 각종 동양인에 관련된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또, 외척 세력에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에,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홍콩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될 미니카는 바로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디자인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상자가 굉장히 검정색으로 이렇게 인상 깊게 되어 있고, 이 장면은 여러분들 용쟁호투라고 불리우는 이소룡의 간판 영화 중에 한 장면으로서 아예 한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캘리그래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예쁘게 디자인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데칼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표현되어 있을 만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제 홍콩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시내버스가 이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이 데칼이 들어가 있는 버스들이 있는데, 그 데칼에 있는 버스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데칼 디자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데칼을 이제 넣어준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뭐 표현될 게다 있어가지고 그닥 표현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홍콩에 있는 시내버스에다가 실제로 이 데칼을 입혀가지고 이제 담당자 타이니 담당자가 직접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작업이 이제 진행됐었던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을 이제 홍콩에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차량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KMB 버스, 네, 우리가 흔히 홍콩에 여행 가면은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볼보 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행선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에 이제 홍콩에 실제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앞에 부분이 이렇게 안전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재현을 해준 부분이고, 위에 부분에 선팅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 와, 이 와이퍼 표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부분이죠.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소룡의 이제 멋진, 아까 그 박스에 있었던 그 디자인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도 이제 지난번에 브루스리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인데, 이 제품도 역시나 천장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이고요. 자,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루스리의 그 로고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선지, 그리고 타이니 로고, 그리고 뒤에 부분도 이렇게 도색으로 이제 예쁘게 이렇게 버스의 후미 등을 표현을 해준 부분입니다. 옆에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브루스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소룡의 이런 마크하고 이런 것들을 데칼로 아주 예쁘게 버스에다가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페어 타이어 표현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 버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전에 브루스리 버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다른 차종을 썼기 때문에 또 모으는 맛이 있는, 그리고 행선지도 80번이고 얘는 11번이라서 행선지도 다른 부분이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장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컬렉하는 거 정말 재미있는 수집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면 배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배지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난번 배지도 멋있지만 이번 배지도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테두리 쳐가지고 은색깔로 약간 광택이 나는 그런 배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준 부분이라서, 그냥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슬로건 No Way as Way, 여하튼 굉장히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아질 그런 상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あ、그럼 오늘 리뷰하게 될 하이라이트를 공개합니다. 짜잔. 네. 80주년 브루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스 부분 보시게 되면은 80주년 결 기념작 브루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제품 처음 보시죠? 네, 팍 레이스라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유명한 레이싱 회사라고 합니다. 그 레이싱 회사에서 이제 브루스리의 이소룡의 이제 특수판 차량 데칼을 이제 입혀가지고 여러 가지 백화점 같은데 팝업스토어에도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뭐 실제 모델을 이렇게 1대 64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이번에 타이니가 저희에게 협찬을 해준 부분입니다. 팝 레이스라는 회사는 2020년에 이제 출발한 회사로서 홍콩의 레이싱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아우디 R8의 진짜 디테일의 끝판왕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일단 앞부분에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차량이 이 브루스 리라는 이 이소룡의 이런 트레이드마크를 정말로 이제 잘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디 R8 스포츠 무려 슈퍼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 보시게 되면 아우디 마크가 일반적인 데칼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금속 에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안쪽에 클리어 파츠들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 놓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 긁혀져 있는 이 상처와 그 다음에 두줄 트레이닝복, 그리고 용의 모습도 이렇게 조화롭게 차량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소룡의 모습이 얼굴 특유의 그 얼굴 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야, 이때 뒤에 부분이 백 부분에 이런 엔진 표현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 차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백라이트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도 역시나 에칭 데칼로 아우디의 그 동그라미 4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스포일러도 보시게 되면 브루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여기 사이드 미러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의 염려가 좀 적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거울처럼 진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엔진룸 표현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야, 이거 64 스케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엔진 표현, 그다음에 여기 안테나까지 실제 차량을 정말로 잘 재현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콩의 여러 파워스토어라든지 백화점 등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이 상품을 기획하면서 이제 팝페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 그리고 또 타이니에서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합작을 많이 해서, 사실 타이니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합작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다는 부분인데요. 이팝 레이스라는 제품의 아우디 R8의 이 금형이 굉장히 기존에 제가 봤었던 어떤 R8 금형보다도 굉장히 이제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년이 지나면서까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이 브루스리, 즉 이소룡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추억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 모형을 보시게 되면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와 함께 이소룡의 미니카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미니카 회사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추억하기 위한 이런 굿즈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유머러스하고 약간 그런 가십거리로 이제 이소룡이라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면, 이소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웃음 코드가 아니라 정말 배우로서 어떤 배우로서, 그리고 인종차별과 각종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도전했었던 그의 정신을 또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또 되었다라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콩 사람이지만은 이소룡의 일화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화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사망유이라는 영화가 이소룡이 이제 생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는 거. 이소룡이 모든 콘티를 짜고 모든 제작 과정을 이제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 이제 사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유이가 사실은 촬영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소룡이 34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촬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소룡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또왜 중국과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이제 취합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보들을 보니까 왜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이소룡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만들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또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게 되는 좋은 뜻깊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